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고질라 콩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관객을 끌어모았다. 또 블록버스터 영화의 기근 속의 고질라 콩은 팬데믹 기간 중 월드와이드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거뒀다. 워너브라더스에 따르면 고질라 콩은 지난주 총 37개국에서 개봉해 세계적으로 약 1380억 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으로 팬데믹 기간 최고의 오프닝 성적으로 집계가 됐다. 그래서 괴물 매니아인 나도 너무 보고 싶다. 고질라 콩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관객을 끌어모았다. 또 블록버스터 영화의 기근 속에 고질라 콩은 팬데믹 기간 중 월드와이드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거뒀다. 워너브라더스에 따르면 고질라 콩은 지난주 총 37개국에서 개봉해 세계적으로 약 1380억 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으로 팬데믹 기간 최고의 오프닝 성적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괴물 매니아인 나도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괴물 매니아인 나도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괴물 매니아인 나도 너무 보고 싶다.